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이색적인 답례품을 준비하며 답례품 고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해고장 영암군은 좋은 기운을 상품으로 하는 천하장사 식사 데이트권이란 이색 답례품을 내놓았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함께 영암의 대표 보양식인 갈락탕, 한우 등을 먹는 저녁 식사 자리를 답례품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에게도 씨름이 인기를 얻다 보니 색다른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꼭 저희를 선택해 주신 분들께 좋은 시간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탑승권, 순천 정원박람회 입장권, 나주 목사내야 숙박체험권 등 고향의 대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답례품도 눈길을 끕니다. 전남의 우수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제공하는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내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지역 자활센터의 출장 세차 서비스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내놓았고, 장성과 강진 등은 벌초 대행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 재정에 도움을 주고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 여기에 지역 특산품 매출과 관광산업,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색다른 답례품이 더해지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5시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 3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35만 6천 대로,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지난해 28만 3천 대 대비 교통량이 25.6%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귀경길은 설 당일인 2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측됩니다. 한편 설 연휴를 맞아 주변 도로 주차가 전면 허용된 광주 전남 전통시장 70여 곳에는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내에서도 일부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이 연이어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귀향 인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 송정역과 터미널 등지에서 이른 귀향에 나선 기성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가 광주를 찾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정신에서부터 정의당을 혁신하고 재창당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남도가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춤했던 훈련단이 따뜻하고 맛깔스러운 전남으로 앞다퉈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의 훈련 열기가 뜨겁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잘 갖춰진 축구장 시설은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동계 훈련장으로 제격입니다. 또 뭐 날씨도 좋고 또 뭐 재반상도 잘 돼 있고 해서 아무튼 뭐 내년 이게 올 시즌이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주훈련은 강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먹는 점심 식사는 남도의 푸근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정 농수산물을 재료로 아이들을 위한 정성을 얹어 맛깔스런 한 끼를 내놓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춤했던 전지훈련단의 발길에 지역 상가들도 모처럼 웃음꽃이 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강진 지역에 축구 전지훈련이 왔기 때문에 식당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장과 육상트랙, 국제 규격의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까지 갖춘 해남도 전지훈련지로 북새통입니다.
훈련장 제공은 물론 숙소와 전문 재활팀까지 지원해 선수단 유치와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9년 1,800여 개 팀에서 38만여 명이 찾았던 전남의 동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900팀, 18만 명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올해는 1,150팀, 30만 명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이지만은 천혜의 따뜻한 날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 훈련 선수단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먹을거리, 체험거리 가득한 전남이 코로나 여파를 딛고 겨울 전지훈련 특수를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며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에너지 주식회사가 광주의 아동복지시설 5곳에 지원금을 기탁합니다. 기탁금 750만 원은 시설 운영비로 쓰입니다. 해양에너지는 따뜻한 에너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면년 설날을 맞이해서 지역 아동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명절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보호 아동들을 위한 그런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 모금 캠페인에 모금액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 사랑의 온도탑 17곳 중 10곳의 모금액이 목표액을 넘어선 데 비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7곳은 여전히 미달인 상황. 특히 광주의 모금액은 울산과 강원, 경기, 부산에 이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주는 93.1도, 전남은 96.3도로 1, 2위를 다투는 세종과 전북이 130도를 육박하는 데 비하면 온도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광주는 31.1도, 전남은 4.7도나 떨어졌습니다. 캠페인이 맞춰가는데 아직 91도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분들의 참여가 지금 절실한 상태이고요.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의 작은 나눔들이 더 많이 모여든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금액이 목표액의 1%가 되면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기독병원 위희수 대표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에 향후 등 각계의 최고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곤 재광 나주 향후회장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최순범 기업인 등 3명은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 앞서 나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과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여해 기부했습니다. 돼지축사에서 분뇨처리시설 배관을 수리하던 농장주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전남 진도군 임해면의 한 돼지축사에서 분뇨처리시설 배관을 수리하던 농장 주인이 숨지고 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분뇨에서 나온 유독가스에 중독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보육대책교사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광주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대책교사 고용보장 촉구를 위해 설 명절에도 농성장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어린이집 보육대책교사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교사 보복해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명진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명진 고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41명으로 8학급 정원 가운데 2학급밖에 채우지 못하는 등 3년째 정원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신 성적 산출 등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현재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해 조속히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훈군은 지난해 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확정된 데 이어 드론 중심도시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관광을 통해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수 공영민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희망차고 즐거운 일들만 많이 있고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21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 2천여 국민과 70여만 우리 향우들은 굉장히 희망찬 쾌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는데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경제 유발 효과 3조 8천억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고흥에가 드론 공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행 성능 시험장도 있고 또 드론 센터가 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개 드론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7개 정도 더 들어올 계획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113억을 들여서 금년 초부터 지금 KUAM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미래 비행체 시험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대기업들이 이 우리 공우주센터 드론 센터에 와서 이제 실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현대자동차, SKT, 뭐 롯데 등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그 실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공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발전의 관건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발사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속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에 광주에서 고흥군을 거쳐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87.7km 직선 고속도로거든요. 이 예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고흥에도 고속도로를 시작하는 단초가 마련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광주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거의 지금 2시간 반 정도는 걸릴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근데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고흥읍에서는 30분 이내로 고흥인의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존경하는 K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흥 군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민속의 대명절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아주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마련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이 선정돼 국비 927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65곳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전남은 여수와 순천, 해남, 무안, 신안 등에서 17곳이 선정돼 수산물 판매 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어항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뉴딜 300 사업 후속으로 어촌 어항에 대한 생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어항 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추진됩니다.